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학부 재학 중인 김창연이라고 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0년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공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발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작과 진행 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업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고 평가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들어가기에 앞서 이 프로젝트는 어떠한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치와 거리를 두며 진행되었음을 알립니다. 여론이 4대강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 발표 또한 여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확한 근거만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발표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나 지적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목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 대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후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4대강 사업 혹은 사업으로 줄여 말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은 보여지는 다섯 가지 핵심 과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나,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충분한 수자원의 확보. 둘, 종합적인 홍수 대책의 집행. 셋, 수질 개선과 생태계의 회복. 넷, 지역 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의 창출. 다섯, 강에 중점을 둔 지역 개발이 그에 해당합니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여러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저희는 그중 대가뭄 주기설과 수량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대가뭄 주기설은 5년, 38년, 124년 주기로 가뭄이 찾아온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가뭄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주기는 가뭄 관측 자료를 통해 분석되었고 1700년 이전에는 기상 관측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옆에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가뭄과 기후재라는 단어의 등장 횟수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단어가 실린 횟수로 가뭄의 규모를 예측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근거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해당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124년 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해에도 가뭄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가뭄 주기설을 바탕으로 가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뭄을 예방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평균보다 높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밀도 탓에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평균 이하입니다. 게다가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물 부족, 물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그런 물 부족을 해소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006년, 2011년, 2016년 발표된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에 각각 2020년의 물 부족량을 전망한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사업 전인 2006년에는 2020년에 약 1억 7천만 세제곱미터가 부족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중간 지점이 2011년과 끝난 시점인 2016년에는 2020년 물 부족이 더 심각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물 부족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는 2001년 이후 가뭄을 겪은 시, 군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2년 이후로 가뭄을 겪은 시, 군수가 4대강 사업이 무색할 정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통해 수자원 보급에 도움을 받은 시 군수가 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통한 수자원 확보의 실효성은 지속적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림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한 수량 중 가용한 수량을 나타냅니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수량은 총 11억 6,60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과한 수위 저하는 사청 생태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중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은 6억 4,80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여러 보 중 실제로 물 부족을 겪는 지역에 위치한 보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수량은 확보한 전체 수량의 11%, 1억 3,200만 세제곱미터에 한정됩니다. 게다가 확보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와 수요 지역을 연결하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검토에 대한 소결론은 물 부족은 사실이지만 해결책으로서 사업은 불확실하다입니다. 물 부족은 근거와 무관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의 물이 적재적소에 공급할 여건에 놓였지 않아 물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4대강의 수질 논란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수질 논란은 가장 가시화된 문제인 녹조 현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녹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통해 설치된 보가 물의 흐름을 막은 것이 녹조 현상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대강과 녹조 현상의 발발은 무관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수질 논란을 녹조 현상의 발생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녹조 현상은 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이 중 녹조 현상의 큰 논란을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인 온도, 빛, 질소인 체류 시간을 중심으로 심각한 녹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온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표는 최근 9개년 우리나라의 평균 온도 추이입니다.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차이는 1.7도였으며 2013년과 2018년에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녹조 현상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해는 2012년과 2015년으로 최고 온도를 기록한 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녹조가 심각했던 2015년의 평균 기온은 해당 표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심각했던 녹조 현상에 온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의 설치가 녹조 현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사업 후 늘어난 수량 때문에 강의 비열이 커져서 물의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녹조 현상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 고찰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식과 같이 유량은 단면적과 유속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 설치 후 수심이 깊어진 만큼 유속이 느려졌고 그래서 유량이 늘었다 혹은 비열이 커졌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보에 의해 흐름이 지체되어 물의 양은 비교적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량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사업 후 아래는 사업 전에 강의 단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조량의 영향을 덜 받는 구간을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이전과 이후의 비열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업 후에 태양광이나 열에 노출되는 면적은 넓어졌을 것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온이 차가워지는 구간과 일조에 노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유속이 빠른 강은 수온이 차가워지는 구간과 따뜻해지는 구간 모두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강의 수온이 전체적으로 평균에 가깝게 유지될 것입니다. 반면에 유속이 느린 강은 정체된 상태로 태양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온이 차가운 구간과 따뜻한 구간의 차이가 사업 이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강의 일부가 국부적인 수온 상승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수심 때문에 강이 온도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질소인의 농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래프는 연교별 그리고 강별 총인의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온도가 그랬던 것처럼 총인의 농도도
2015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2015년의 녹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체류 시간입니다. 해당 표는 공사 이전과 이후 유속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공사 이전과 이후 각 보 구간의 유속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조 현상의 원인에 대한 대립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체류 시간과 부 영양화의 관계입니다. 대립하고 있는 두 가지 의견은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라는 의견과 수량 증가가 자전작용을 돕는다 라는 의견입니다. 깊은 수심의 보에서 자전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층과 지층의 수질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이 표에서 창령 하만보와 달성보가 큰 깊이 차이의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항목을 보겠습니다. 두 보 모두 표층과 지층의 수질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BOD, COD, 클로로필 A 항목에서 지층의 수질이 2배 혹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자정작용을 위해서는 물의 혼합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고 계시는 것처럼 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효과적인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수량은 벤다이어그램에 포함된 지표는 아니지만 수량에 영향을 주므로 녹조 현상에 충분히 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강수량을 조사해 같은 기간 조류 관리 단계 발령 일수와 비교해봤습니다. 2015년 낙동강과 금강에서 최저 강수량을 기록한 동시에 최고 조류 관리 단계의 발령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다른 연도를 살펴보면 강수량과 발령 일수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적었던 강수량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내린 결론은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한 교수님은 녹조가 해봤자 1년에 2-3주밖에 발생하지 않는데 1년에 2-3주 때문에 보 해체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류경보 발령 일수를 조사했습니다. 한강을 제외한 4대강의 모든 보에 연평균 35.55일, 약 36일 동안 조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녹조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 세 가지는 수돗물 생산 비용 증가, 농업용수 오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용중산소 고갈로 인한 양식업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3번의 경우 어류가 영향을 받는 것인데 양식장의 어류뿐 아니라 강이 서식하는 모든 물고기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 현상 때문에 색이 어려울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6일 동안 보 근처의 어류들은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매년 한 달이 넘게 생태계를 위협하는 녹조 현상을 방치해도 되는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녹조 현상 발령 일수를 계산할 때 한강을 제외한 이유는 한강에서는 녹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한강만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조사해보니 4대강 중 유독 한강에 강 관리를 위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처리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공업용수가 많은 강은 낙동강입니다. 그런데 한강이 낙동강보다 더 많은 투자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한강의 수질관리에 다른 강들의 합을 뛰어넘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지금부터는 4대강과 퇴적토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은 강 하구 준설을 위해 강 바닥에서 많은 토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퍼낸 강바닥에 다시 퇴적토가 쌓이고 있으며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은 6m 이상으로 준설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낙동강의 수심은 5m로 1m의 토양이 퇴적된 상태입니다. 당시 정부가 계획했던 강의 깊이보다 강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의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하천학회에서 예상한 비용이 다르지만 퇴적토를 다시 드러내야 한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 비용 사용처를 살펴보면 신규 시설에 2천억 원, 약 3분의 1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신규 시설의 대부분은 4대강 사업을 통한 설치대 보들입니다. 그리고 2천억 원 중 269억 원이 강을 다시 준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퇴적토와 반대로 강바닥이 파여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보수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강바닥에 퇴적토가 쌓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파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세굴 현상이라 칭합니다. 보의 설치로 인해 물의 낙차가 커졌고 그로 인해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발생합니다. 세굴 현상에 의해 파인 바닥을 복구하거나 세굴 현상을 예비하는 설비를 설치하는데 연간 1000억 원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 바닥에 쌓인 퇴적토는 강의 수심을 얕게 할 뿐 아니라 수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유속이 감소하면서 강을 따라 흐르던 토양이 관성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중력을 지배하는 움직임에 의해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토양이 이런 과정에 의해 퇴적되면 아래로 갈수록 고중량이 토양이 퇴적되고 이런 특징은 퇴적토가 더 많은 침투성 원소를 흡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바닥에 쌓이던 영양물질이 난류에 의해 재부유하게 되면 부영양화가 발생해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유량의 감소가 부영양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필요합니다. 발표에서 살펴본 항목은 3가지, 가뭄 해결, 수질 문제, 퇴적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뭄 해결을 위해서 추가적인 관설치가 필요했으며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강처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 준설이나 세굴 현상 방지를 위한 투자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4대강 사업에 의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4대강에 의한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살펴본 여러 지표 중에 체류 시간의 변화가 가장 뚜렷했으며 그래서 체류 시간이 녹조 현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수질 파트에서 말했다시피 녹조 현상은 체류 시간의 증가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체류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근 몇 개의 보를 개방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낮아진 수위 때문에 제자리를 찾은 천연 기념물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중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기사였습니다. 보를 열었을 때 금강, 영산강의 녹조는 줄었지만 낙동강은 되레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체류 시간의 증가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녹조 현상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근거로 소양호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소양호는 체류 시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에서 자주 근거로 드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소양호에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소양호에서 녹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질소인의 부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모든 사례와 의견들이 어떤 의견의 옳고 그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 현상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4대강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체류 시간에만 집중해 장단점을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환경 관심이 질소인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전반적인 환경 문제로 향했으면 합니다. 발표에서 언급했던 내용 내에도 4대강 사업은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산청하는 측이 이 논란을 종결하기를 원한다면 여지를 없앨 근거만 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측은 강의 수심과 보의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에도 그 두 가지가 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논란을 종결시키고 싶다면 수심 선정의 환경공학적 근거와
그 위치 선정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판단을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전 정부가 그것을 해소하기를 원한다면 보의 위치 선정 과정, 수심 결정 과정을 뚜렷하게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추가적인 질문이나 혹은 잘못된 점을 찾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